볼까요? 자, 13분의 18과 72분의 39는 어떻게 되죠? 39가 앞으로 이렇게 18과 39가 위치를 바뀌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13을 39로 나눠서 이거는 1, 3 이렇게 둘이 사라질 수가 있겠죠. 근데 굳이 자리를 바꿀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뒀습니다. 바꿀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18과 72는 마찬가지 18이 39 자리로 오고 39가 18 자리로 갔다 그러면은 18을 72를 18로 나누게 되면은 4분의 1 되겠죠. 그죠? 18에 4를 곱하면 72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1, 4 이렇게 그대로 두고 그냥 계산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곱해주면 4분의 3이 나오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자리 바꿀 필요 없이 15분의 50은 3 곱하기 5. 이거는 10 곱하기 5잖아요. 그죠? 그래서 5와 5가 사라지고 3분의 10이 남게 되겠죠. 3분의 10. 그죠? 이렇게 한번 바뀐 상태에서 다시 이제 10과 55 이것이 미안합니다. 5로 나누면 2가 되고 얘는 11이 되고 그죠? 3과 39는 1이 되고 13이 되고 해서 11분의 26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죠.